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어깨 타투,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컴온! 과추계의 원탑 과추형,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지금은 지상렬 화요일 코너 시작했죠. 이분을 음악 장르에 비유하자면 밤의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던 세라나데, 왠지 모르게 밤, 연인, 집 이런 단어랑 끼기야 막히게 잘 어울리는 닥터 조물주 비뇨 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형 홍성우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점점 완전히 이게 신경 쓰는 게 너무 보여. 미안할 정도네 진짜. 야, 아니 임플란트는 여섯 개가 다 보이네 이제. 아 근데 이게 예, 빵긋하는데요. 밤에 네. 연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는 아니, 와이프한테 네. 허락받아야 했는데 큰일 났네 어찌하지 이거. 야. 아, 허락받으면 가능한 건가요? 허락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근데 네. 우리 그 영화 같은 네. 얘기인데 두 분한테도 네. 여쭤보는 게 뭐냐면 어느 여인 앞에 가서 뭐 누구야 누구야 이래 본 적이 있어요 과추형?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지현 원장은 누구한테 야 지현아 나와봐 우리 때는 이거 했거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했거든. 아 집 앞에서? 우리 때는 뻐꾸기 소리 한 세 번 내면 나왔어요. 네. 아, 저는 그냥 여자친구들이 놀러가자고 그런 적은 많은데 남자는 없어요. 왜요? 그러게요.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지현아 좀 보자 이런 친구. 아 뭐 문자로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아 저도 맞다. 고등학교 때 그 네. 여자 집 앞에 가가지고 예. 네. 그 떡볶이라는 거 사 먹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농담하게 2층에 막 두드려가지고 누구 불러가지고 만 원짜리 하나만 던져달라 해가지고 빌렸던 기억이 나네. 야 그래도 그분이 만 원짜리 이렇게 줄 정도면 과추 형한테 그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 친구 여자친구였는데 재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재력이 좋았어. 어떤 재력가의 딸이었어요? 궁금한데? 집이 짠디 밭이 아니고 짠디 정원이 있는 잔디. 아 그건 잔디라고 해요? 잔디? 예예. 터먹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제 장미 짠디가 아니고 잔디입니다. 예예. 네. 자 이분은요 70년대 전 세계를 흔들어놨던 음악 장르 디스코를 닮았습니다. 유쾌하고 신나고 활동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화끈하게 풀어주죠.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 김지원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세레나데고 디스코고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바뀐 것 같은 느낌. 착각했죠. 디스코. 아하 민원 들어오네. 제가 춤을 잘 못 추니까. 아니 저 뭐 김지원 원장은 지금 찌르는 거 보니까 핑거 좀 하는 거 보니까 좀 액션 좀 하세요. 시작해봐래. 아니요 어릴 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음주 가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음주만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다녔던 나이트클럽 이름이 뭐 생각나는 게? 아니 클럽 많이 다녔어. 홍대 클럽. 아 클럽. 진짜로요? 아 그 네. 이름 뭐더라? 홍대 클럽 뭐 명월관도 있었고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명월관이라고. 네 있었어요. 두 글자짜리 그래, 강남에도 그래. 있는 거. 그래, 그래. 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1층대 있고. 네네네. 아 근데 클럽을 다니시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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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면 대통령이라고 많이 가요. 슬쩍 컨닝했어요. MB 맞아요. 네 엄청 갔었습니다 저도. 아니 과추형은 아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모르나? 클럽을 가, 없어요. 아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클럽 없어요. 클럽 말고 나이트클럽. 나이트도 거의 가본 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진짜로? 저는 근데 나이트클럽을 좋아한 거 진짜 두세 번. 두세 번 가봤나? 우리 옛날 인턴 때 유행했어요 갑자기. 그때 예. 그 물라이트인가? 아 물라이트 있었죠. 그때 우리 인턴 할 때 애들이 이제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 술 마시러 가는 파 어디 파 파가 나는데 물라이트 파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그때 진짜로 많이 갔는데 그때 한 번인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럼 나이트 파가 아니고 무슨 파예요? 아 저는 근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술 마시고 가는 거지 나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인위적인 만남을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밤 연인 집. 집에 가야 되니까 나이트는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트를 안 가는 게 난 이유를 압니다. 왜 부킹이 안 되니까.
부킹되면 매일 가지. 나도 그 마음 알아. 자, 안 갑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요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예 메모리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네, 박희영님 초록 검색창에 가추형을 검색했더니 자동 완성 검색으로 가추형 손가락, 가추형 가격, 가추형 인형이 뜨더라고요. 저는 다 검색해봐서 알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왜 이런 단어가 검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야 이거 뭐야?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가추형 이런 거 일부러 검색 안 하거든. 검색 안 해봤는데. 근데 손가락이 제일 손가락은 궁금하다. 그때 제가 손가락 길이 검지랑 약지랑 했을 때 요 검지 길이가 짧으면 그 어릴 때 태아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에서 남성 호르몬 영향 많이 받으니까. 어? 남성성이 좀 발달한다는 논문이 많거든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야 이거 그러니까 재밌다. 검지가 짧아야 돼요. 검지가 짧아야 된다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형은 혼자 이유가 있구나 진짜.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 그렇게 근거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네. 나는 가운데 손가락이랑 지금 아니 어떻게 네 되는 거야?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아, 네 번째. 어, 예.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검지가 약지보다 짧을수록 예. 그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 논문도 있고 외국 논문도 있거든요. 그러면 태아 때부터 이렇게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게 높아. 더 높다. 그래서 뭐 전립선 같은 거 질환도 많고 나이가 들었을 때 네. 그다음에 남성 성기 발달도 길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짧을수록 좋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게 호르몬은 맞는데 이게 무조건 아니, 그렇죠. 성기하고는 맞는데, 그렇죠. 또 근데 논문이 있어 가지고 재밌어 가지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니까 저거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숫자석 가 가지고 손가락 펴고. 아니, 과추형도 거의 뭐 가운데 손가락이랑 비슷한데 뭐 길이가. 아니,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고 두 번째 네 번째라는 거. 아, 그러니까 알아요. 다 기네. 아니, 이게 짧을수록 얘보다 얘가 짧잖아, 내가.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게 근데 내가 보기에 논문 믿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길어요. 없잖아 근데 그게 손가락이고요. 그다음에 과추형 가격은 아마 그 수술 가격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길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 뭐 지금 다음 얘기로 못 넘어오시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오늘 코너가 왜냐면 여기 온 문자 난 소개 하나도 안 할 거야. 나 안 털고 가면 난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얘기할 거야. 이게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단가 얘가 길면 발달이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좀 약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논문이기 때문에 네네. 논문이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을 띠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짧든 길든 간에 자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네네. 이게 짧으면 그냥 기분 좋은 거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코피 터트려 놓고 괜찮아 이거네. 아, 이게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해 보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김지원 원장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최남준 님 보이는 라디오 보면 김정 원장님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 좋거든요. 피부 관리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피부에. 맞아. 난 찬성. 네. 레이저 많이 하고요. 병원 많이 가요. 시술 부스팅 주사도 많이 맞고 레이저도 진짜 많이 뭘 하거든요. 추천하세요? 부스팅 주사가 뭐 어떤 리주란? 거예요? 네, 리주란도 있고 뭐 요즘 엑소좀도 있고요. 요즘 부스팅 주사 샤넬, 에르메스 이런 주사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리주란 되게 아프다는데 맞나요 이거? 어, 마취용고 바르고 하면 맞을만해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집에서 좀 약발 좀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김지현 원장이 봤을 때 그래도 이거 하니까 그냥 듬뿍 바르니까 좋더라. 듬뿍은 아니고 항상 좀 피부과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 있는데 스티바 A라는 연고가 있어요. 연고요. 네, 그 대부분 다 알걸요. 네, 처방해서 살 수 있는 연고인데 이게 거의 되게 비싼 화장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소량 들어가 있는 성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얘가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주름, 미배, 탄력 이런 데 다 도움이 되거든요. 여드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소량 밤에 바르면 비싼 화장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근데 저도 그것도 계속 발라요. 뭔 연고요? 스티바 A. 근데 네.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면 항상 마지막 이거 처방을 해주든지 팔아요 보면 이렇게 거의 뭐 스티바 A 제가 알 정도니까. 처방을 해줘요. 약국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유명한 약이 진짜 유명한 약. 그럼 거기 가서 좀 처방 좀 해주세요. 그럼 노프라블럼? 네, 노프라블럼. 다음 주에 처방해드리세요 그러면.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누구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저 손가락을 짧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아, 방송 끝까지 나오겠다. 네.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발가락으로 논문을 바꿔요, 다시 적을게 발가락으로. 내가. 내가 길이 비슷한 건 너무 적을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네. 검지가 짧으면 잘못됐냐고요. 검지가 짧은 게 좋긴 좋다고 이제. 그러니까 검지보다 약지가 길면 긴 게 그러니까 얘가 더 짧을수록
두 번째 손가락이 더 짧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아, 난 왜 갔지? 네. 근데 이게 더 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검지가 더 길어가지고 튀어나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긴 건 나쁜 거죠. 안 좋은 건 개념인데 그래도 그 사람 까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쁘다 생각할 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호르몬은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성계 크기랑 무조건 연관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봤어요. 약지랑 아니에요. 에이, 더 이상 나 더 이상. 야 윤희준 PD는 자기가 정보된 줄 알았어요. 어, 두 번째가 짧다 이거야. 장난 아닌데. 야 발가락 아니, 이게 사람들이 웃긴 게 이거를 에이. 내가 길이를 말 안 하고 이게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헷갈릴 때 처음에 손가락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기울여. 와, 진짜. 와 근데 윤 PD님 장난 아닌데. 야 장난 아니네. 에이. 저 데이터로 보면은 거의 뭐 가로지기인데. 예예. 자 과추 황제 와이공주는요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실시간 질문을 많이 대표드릴 거예요. 궁금한 게 있다면 말이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예 남겨주시고요.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뜻상 선물 쏘겠습니다. 자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 먼저 대표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나는 중학생도 아닌데 얼굴에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노? 아 미치겠네 이거. 자기 얼굴이 워낙 번들번들 유전 터진 것처럼 기름이 많잖아. 지성 피부계의 빈살만. 놀리지 마라 진짜. 심각하다 진짜. 아 근데 그래서 병원 가서 피부 치료제 막 처방 받았는데 뭐라 제로큐 멋있갱이 뭐라고 받았는데 나한테 임신 계획은 없으시죠? 아 그러더라니까 참. 어, 남자한테도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러니까 아 원래 피부과 약이 막 독하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아, 그래서 결심했는데 자 이거 먹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밤에 조심해야겠다. 미안하다. 뭘 조심해? 어? 뭘 해야 조심을 하지? 그냥 아주 좋은 핑계거리 나셨네. 아니라니까 진짜 핑계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 먹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내 옆에 오지 마. 아니 이걸 안 먹어도 지금 수절한 게 몇 달인데. 아니 됐어 그냥 먹지 마. 먹지 말고 조심도 하지 마. 아우 먹었다. 아우 미안해. 아 아쉽네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태아한테 안 좋은 약은 남자들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꽈추 왕자 Y 공주 정답을 알려줘. 열렬히 이땡땡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선물 챙겨드릴게요. 예, 병원 가면은 그 약 처방 해주실 때 그 임신 계획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사연에 나왔던 뭐 제로큐 땡 이 약도 뭐 태아한테 뭐 영향을 주는 그 약인가? 예,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네. 남성들도 그 조심해야 됩니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네네. 뭐 로아큐 땡, 제로큐 땡 뭐 이래서 네네. 같은 성분인데 비타민 A 계열의 약인데요. 네. 비타민 A는 임신 중에 많이 먹으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A가요? 네. 네. 하지만 당연히 먹어야 돼요. 필수 영양분이어서 먹기는 해야 되는데 과량 들어갈 때. 그러면 그 과량이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임신용 영양제에 들어있는 용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 뭐 우리가 평상시에 먹거나 이런 거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약으로 따로 사서 복용을 한다? 이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아. 그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영양제, 임신용 영양제는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제로큐땡이랑 로아큐땡 약은 과량이 들어있어서 요 약을 먹게 되면은 기형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여성은 드시면 안 돼요. 임신 중에. 근데 남성은 사실 그래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네.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먹으면 어쨌든 몸 안에 흡수가 되니까 뭐 정자에도 좀 뭐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거랑 실제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임신이랑 이제 저 상관이 없다. 남자는 상관이 없다. 아. 네, 여자는 드시고 네네. 만약 임신 계획 중이시라면 3개월간 휴약을 하고 임신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임신 그 준비 중일 때 남성들이 야 이런 것들은
굳이 먹지 말아라 그런 뭐 약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따지고 하나하나 딱 막 세세하게 따져보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남성들한테 뭐 아기를 가질 때 이 약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금지시킨다든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약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 까추형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뭐 다시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뭐 정자 뭐 이렇게 혹시라도 뭐 잘못되고 얘가 뭐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약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자 찾아보면 정자라는 게 약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보면 우리 뭐 생활 습관 음주 스트레스 뭐 흡연 등등 이렇게 뭐 꽉 끼는 바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로아큐땡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비아그땡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든가 남성 정자한테는 그렇게 딱 성분을 주는 그런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아까 그 과추형도 얘기했지만 그 뭐 남자들 뭐 꽉 끼는 바지 입으면 뭐 정자에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문제는 했었잖아요. 그렇게 큰 뭐 대세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렇다고 막 우리 한복처럼 막 개량 한복처럼 펑퍼짐하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잠시 멋을 내기 위해서 한두 번 입는 거 가지고 가가지고도 정자의 악영향에 말하면 그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그게 정자의 악영향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매일 꽉 끼는 청바지 입는 게 나빠요? 저처럼 그 두 번째 손가락이 긴 게 나빠요?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매일 청바지가 나쁩니다. 매일 청바지가 나쁩니다. 청바지 좀 하세요 그냥. 청바지가 잘못했네. 손라도 갈아드리니까 이거 뭐 없나 이거. 아,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하나 뭐 껴들 골무 하나 껴드려요 골무. 아니 칼만 갈지 말고 손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네. 근데 다른 약이 또 하나 있는데 탈모약 탈모약이요. 대표적으로 탈모약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탈모약을 뭐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 근데 사실 그거 만진다고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만지는 걸로 문제가 될 정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임신 중에. 생식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짜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요만큼이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하자는 그런 거니까 남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나는 뭐 괜찮지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얘기는 한번 기형이 생긴다는 문제 생기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안 되긴 안 되지. 약간 네. 어머님들이 대단하신 거야. 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옛날에 의대생들은 특별한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본과 1학년, 2학년 되면 막 기형아도 수업 듣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 팔다리만 붙어 있는 게 이전까지 고마운 걸 몰랐는데. 야 우리 이렇게 생긴 것도 진짜 고마워요. 그래, 집에 그래. 막 전화하고 난다네 갑자기.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 과주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로 그 뭐 어렸을 때 소화 안 될까 봐 막 씹어서 먹이고 다 이런 것들 보면 아이고. 그렇게 장난 아니죠. 내리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예. 그 임신 중일 때 여자들이 그 여성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뭐 대표적인 뭐 약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예, 예. 지금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비타민 A 계열이랑 그 탈모약.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뭐 탈모약 그 두 가지. 네, 그게 가장 피해야 되는 약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임신에 맞춰가지고 네네.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장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픈데 생리통은 없거나 치통이 있고 머리가 아픈데 진통제를 먹으면 아 이거 애가 안 좋을까 봐 누구나 생각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의사랑 약사랑 상담을 하고 그 임신 개월 수에 어떤 약 성분인지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드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네, 말씀이에요. 무조건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약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 약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아, 치료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애기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애기한테 더 영향이 갈 수 있어서 그런 득실을 따져가지고 약을 처방하게 되고 임신 중에 먹는 약들이 좀 따로 있어요. 아, 네, 그 등급이 나눠져 진통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병원에서 맞춰서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대학병원에 있든 어디 있든 모든 임산부들은 무슨 질환이 있어도 다 산부인과에 의뢰가 와요. 이분이 뭐 당뇨가 있던 고혈압이 있던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뼈가 부러지던 약간 법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비아그라라는 거 처방을 할 때 심장이 약간 안 좋으면 무조건 심장내과에 물어보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라면 좀 그렇지만 단도리를 해놨고 처방을 해야 되지. 네. 내 경험상 괜찮습니다. 맞아요. 줬는데 문제 생기면 이거는 맞아요. 약간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찮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공부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혈압약이 저 심장이랑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저는
저 비아도 못 먹겠네요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그 길면 안 좋은 거예요? 형님 드실 때 두 번째 손가락 말고 네 번째 손가락 집어드세요 약을. 확대할 때 손가락도 같이 네, 확대를 그래야. 하도록 하세요. 손이 가는 데는 없나요? 확대는 힘드니까 잘라야겠다. 네. 누가 데모 적었습니까 이거 진짜로. 내가 데모 받는 게 아니잖아 이거. 자동완성 검색어 빨리 고치세요. 와 진짜.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짧으면 아니면 길면 정력이 센 건가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다음 시간까지 예. 논문 빨리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 네. 퀴즈 하나 갑니다. Y공주 가시죠. 네. 네.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다음 보기 중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건 뭘까요? 1번 언제 처방 받았는지 모르는 약. 2번 과추형이 만들어준 김치찌개. 아 이게 헷갈리면 내 기분 나쁘잖아 이게. 내 거로 해. 그거 뭐야 이게 질문이야. 내 거로 해.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 두 번째로 바꿔. 두 번째 손가락이 짧은 상렬이 형이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네, 아 좋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더 뜨겁게 대표볼게요. 자 노래 없어요. 두 번째 손가락.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탁투 홍성우 김지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주왕자 Y공주 뜨거우면 지상렬 화요일 2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문자 하나 보죠. 네, 8905님 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인데 이 약을 먹고 성욕이 10대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부작용인가요? 심장에 물이 오면 안 되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협심증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네. 이글이글해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네. 이 글을 보니까 어떤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비아그라라든가 시알리스 같은 그런 약도 비아그라가 협심증 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네네. 그러니까 그 협심증 약이라는 거는 혈관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좁아지면 피가 안 가니까 늘려줘가지고 통증도 줄이고 하는 건데 그게 비아그라가 원래 그 약으로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보니까 꽈추가는 혈관을 늘려가지고 피가 잘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 있다. 기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넓어졌으니까 이걸 먹다 보니까 혈관이 약간 늘어나고 했으면서 밑에 쪽으로도 좀 발달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왔는데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좋은 작용 아닌가요? 이렇게. 저도 네. 이 약을 이제 뭐 저도 이 약을 네.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끔 네. 먹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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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좀 불안불안했는데 네. 결국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약을 먹고 네. 있습니다. 아, 작가 예, 바꿔주시죠. 예. 저 작가 이 작가를 먹고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네, 네, 네. 다 그 논문 이야기가 많네요. 네, 아유, 예. 맞네요. 논문을 안 적어야지 예. 진짜로 이게. 저는 다섯 손가락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 그 노래를 네, 아이고. 네, 안 들어야겠네요. 네. 예. 2600번님 아, 종종 비아그 땡을 먹는데요. 이거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몇 개가 아니고 그 한 개 용량이세요. 용량이. 네. 용량 미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ml. 그러니까 비아그라는 100ml까지 먹어라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보면 25ml짜리도 있고 50ml짜리 용량도 있고 100ml짜리도 있는데 100ml짜리 두세 개 먹는 사람 됐어요. 진짜로. 급해가지고. 그럼 당장에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의사라든가 그 약기라든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그 산부인과 약 조심해서 먹으라는 것처럼. 네네. 그 약 용량 지킨 거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지켜라. 빨리 그래서 그 단기간에 약 밟아들려면 부작용이다. 짝퉁약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비아그라 짝퉁약 많잖아요. 그 고속도로 막 고속버스 있는데 차다 이게 화장실 가 보면.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중국에서 막 갈아가지고 약 섞어서 막 대충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약이 갈리고 막 대충 넣다 보니까 하나는 용량이 적게 들어가고 하나는 100ml 만들었는데 용량이 확 300ml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 먹어가지고 심장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 즐기려다가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용량 넘어서 먹으면 안 되고 특히나 비아그 땡은 용량 넘겨서 먹으면 심장 안 좋은 분은 특히나 이게 혈관 확 늘어나 버리면 그렇지 그렇지 쓰러져 죽어 그렇지, 그렇지. 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과부하 걸리지. 네. 예, 근데 이거는 처방 받아서 먹는 약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사실은 딱 그 그래도 정해진 거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네. 집에 있으니까 한 개 먹고 먹고 없으니까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네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두 번째 손가락 긴 사람은 한 몇 미리 먹어야 돼요? 많이 드세요 그냥. 아 형 죽으라고. 10개 드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안 좋은데 약이나 드셔야지 그냥. 배불리 드세요 그냥. 아 용량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네네네. 자 앞서 내드렸던 두건 퀴즈 문제가 뭐였죠 와이공주?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다음 보기 중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건 뭘까요? 1번 언제 처방받았는지 모르는 약. 2번 과취형이 만들어준 김치찌개. 자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1번 언제 처방받았는지 모르는 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아서 약국에 그냥 버려야겠죠. 맞아요. 약도 근데 원래 약도 우리 집에서 처방받아가지고 못 쓰는 약 있잖아요. 네. 약도 그냥 원래 음식물이라든가 그냥 일반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원래는. 네 의약품 수거통에다가. 원래 저는 약국에 갖다 드리는데. 어, 맞아요. 잘하셨네.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잘하고 계시네. 네. 근데 일반 그 막 쓰레기통 폐기물이 보통 그냥 종량제 버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구나. 원래는 그렇긴 하죠. 어찌됐든 뭐 저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뭐 도움은 되지만 그게 독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근데 그게 땅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게 막 동식물이 자라고 어떻게 했을 때 그렇지. 그게 먹고 나면 약간 또 이게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되긴 안 돼요 원래. 아하. 일단 뭐 무조건 버리는 거로. 예. 그리고 아, 어느 분들은 검색해가지고 아 이게 저 염증 잡아주는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믹스해서 먹는 양반들이 있거든. 아. 안 되죠. 리믹스. 근데 뭐 정확하게 잘 제 정확하게 그 약의 작용을 분석을 해서 먹는다면 상관은 없는데 네네. 경우에 따라서 약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덜 분해가 돼가지고 나는 50ml만 먹었지만 실제 작용은 더 이상을 한다던가 아유,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 네, 내지는 그렇죠. 더 적게 작용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약은 처방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냥 예.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아, 좋은 말씀이에요. 네. 예. 오래된 거 그냥 바로바로 버리기. 예. 자, 질문 왔습니다. 예, 질문 좀 예. 쭉쭉 받아보죠. 네, 네.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저는 왁싱샵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 왁싱을 하다 보면 몇몇 남자분들이 발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는 분도 계신데 혹시 왁싱할 때 발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직업을 잘못 택한 건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 근데 이분 무미건조하게 보내신 게 진짜 괴로우신가 보다. 웃음 막 하나 없네 진짜로. 느낌표도 많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보통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이 남자 왁사한테 갈까 여자 왁사한테 갈까. 근데 대부분 여자 왁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만지고 계속해도 이게 화가 서니까.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더 민망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서 진찰하면서 이게 과출 이게 쪼물딱쪼물딱 그리다 보면 이렇게 발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면 기립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막 손 안 대고 덮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느낌 오잖아요 이게 약간 딱 민망하지 않게. 그렇지. 화날 여름이야. 근데 왁싱은 꽤 길게 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쵸. 여성분 이 여성분은 솔직히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그렇죠 이게 뭐 너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네. 그냥 그렇지. 자극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다.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좀 화가 났을 때 더 왁싱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왜 손잡인가 이게? 예, 좀 당겨지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인턴 때 쉐이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 쉐이빙 할 때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화가 나요, 화가 남자분들. 나요. 화가 나요, 다. 다 나요. 오, 근데 보통 야, 20 왜 이러세요? 근데 아니, 다 화가 나는데 네. 처음에는 야, 의준아 준비해 까만 양복 형 거 있어.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는 예, 예. 아 근데 해보셨잖아요 쉐이빙. 형 걸어가도 돼. 여기 앞이야. 아니, 저는 남자니까. 예. 네, 아니 근데 처음엔 저도 좀 당황했는데 나중엔 오히려 화가 난 게 이 쉐이빙이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생각 나잖아요. 그냥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건 뭐 예. 그런 맞아요. 거지 그냥 맞아요. 자극인 거지.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예. 아주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니까. 그렇죠. 누가 또 화를 내냐 또 이게 아 진짜. 자 Y공주한테 문자 왔습니다. 9431님 저는 60대인데요 호르몬제를 7년 정도 먹다가 끊었더니 관절이 너무 아파서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폐경학회 내용에 따르면은 평생 먹어라
라고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호르몬제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라까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절이 아픈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호르몬제를 먹었더니 개선이 된다? 그럼 사실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무조건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지금 60대에 안 먹던 사람이 시작하는 건 안 좋아요. 하지만 예전부터 쭉 드셨던 분이라면 지금 7년이니까 53세부터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드셔도 돼요. 그러면 안 먹던 사람은 오히려 맞지가 안 좋아요. 않는다? 네네네. 폐경이 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호르몬제를 시작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요. 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득실을 따졌을 때 아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네. 오, 그렇구나. 자, 과추형. 예, 정땡땡님. 과추형, 5년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기능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비뇨기과를 가봐야 하나요?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왜 보내갖고 아니 또. 그리고 왜 과추형 오늘따라 이거 읽으면서 왜 날 봐? 그러니까 내 잠깐 내가 예민한 내, 거야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읽으면서 나랑 안 좋네. 읽으면서 불안했다니까 내 진짜로 왜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진짜로. 두 번째 손가락 긴 게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 너무 웃긴다. 내가 비뇨기과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어 내가 지금. 오늘 진짜 너무 웃긴다. 5년 이상 성관계 안 해도. 아니 전혀 문제 없죠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아니 내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아기 집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저는 진짜 자리 바꿉시다 잠시만 진짜 내가 일단 그, 얘기 좀 네. 해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료 저는, 봐야 돼요 진료. 아 진료 안 봐도 되고 본인이 이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5년 이상 성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그 뭐냐 그 뭐라냐 그 사춘기가 와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성관계 안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은 뭐 성기능이 이상이 생겨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시즌이 오면 또 발전기는 돌아간다. 다 반응해요 이렇게 머리랑 네네.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아하. 자 우리 저 Y 공주 예 문자 왔습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그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속 발렛이 네네네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발렛 바뀌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뭐 비뇨 의학적으로 뭐 정기 검진을 어떻게 뭐 아니야 근데 필요 없어요? 아 제가 뭐 또 막 아유 장사 속으로 아유 꾸준히 오셔가지고 뭐 받아 할 필요 없는 게 이건 뭐 자동차처럼 시동 한번 걸어주고 아, 걸려 있네 하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병원에 오면 뭐 알겠습니까? 좀 이렇게 발견 시켜 볼까요? 잠시만 어떻게 뭐 좋은 뭐 야동 틀어줄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본인도 또 예, 기능이라는 거는 본인 있죠. 그치 본인이 예.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아실 거기 때문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한테도 그 조언 드리는 게 네. 두 번째 손가락이 긴지 짧은지 예. 그거만 확인하세요. 다음에 사연 꼭 보내주세요. 이 누구 정땡땡 기억해 두세요. 그 이분. 네. 자, 얼른 그거... 다음 거 넘어가야겠다. 네. 최땡땡님 딸이 중2인데 6학년 때 생리를 시작했다가 작년 가을에 갑상선 항진증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생리를 안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기다려봐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야, 이건 뭐지? 일단은 그 초경을 하고 첫 한 2년 3년 정도는 호르몬이 불균형할 수 있어가지고 생리가 네. 불규칙한 거는 그냥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뭐 남자들도 뭐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이모들이 나는 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네. 때 맞아요. 예. 이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어릴 때는 괜찮아요. 만 20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기도 하고. 아 이모는 그러면 안 돼요? 이모는 안 돼. 이모는 병원 가야 돼요. 아니 어릴 때 들었는데 이모가 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모가? 아니 나는 애기, 내가 아기 때인데 이모가 네. 한 20대 됐을 거야. 20대는 안 돼요. 만 20세가 넘었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네. 그래. 네네네. 10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 20세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만 20세예요 이게. 올해 네. 나이가 바뀌잖아요. 이게 잘 말씀하셔야 돼요. 네, 만 20세. 6개월 6월 네. 6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네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런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 받았다고 하셨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여성 호르몬에. 그래서 네네.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이 제대로 되면은 생리를 정확하게 하실 거고요. 또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또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걱정 안 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예.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9633님 나이가 드니까 정액량이 줄어드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정액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에 순응하며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거는 전립선하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정낭에서 만드는 건데 유해들이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우리 몸의 건강 상태라든가
수분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너무 탈수 증상이 있는데 굳이 우리 몸에서 뭐가 이쁘다고 정형을 만들어주겠어요 그냥. 과추형은 어떻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뭐 양이 똑같나요? 아유, 저는 막 콸콸콸이죠. 진짜. 아하 콸콸콸. 조만간에 뭐. 팔당땜이 팔당땜. 방류시킬까지 지금. 호가 팔당이네. 조선이 시끄러울 텐데 방류시키면. 지금 방류. 입어 그냥. 희준아. 난 뭐 두 번째 손가락이 짧은 사람 아 긴 사람이다마는 얘 입어라. 이거 봐 지금 승질 돋구는 거 봐. 윤희준이가 이거 초이스했네. 듀스의 약한 남자. 너도 입어라. 깜짝 놀라. 같이 입자 같이 봐. 자 과추 황자 홍성호 원장 와이 언니 예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좀 받아보죠. 네 전땡땡님 저는 쌍둥이를 낳고 나서 30개월이 지난 지금도 배가 만삭 임신부처럼 나와 있어요. 임신 준비할 때 낭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낭종 때문에 배가 안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낭종은 위치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 예, 예. 위치를 얘기한 걸로 봐서 근종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거고 낭종은 난소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근종이 맞다고 하면 배에 만져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종이요? 네. 아랫배에 자궁 예, 예. 앞에 이렇게 혹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네. 여기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만져져요. 혹이. 공처럼. 만져져요? 네. 만져져요. 딱딱하게 만져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30개월이면은 한번 초음파를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 사이에 그렇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엄청 많이 커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집니다. 그럼 견딜 수가 없네. 폐경 전까지는 계속 커져요. 그럼 근종은. 어느 정도에서 그냥 스톱이 아니고. 네. 근데 그 커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지. 네네. 커지는 거는 무조건 폐경 전까지 커져요. 그럼 만져지면 무조건 가야겠네. 네네. 가보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자, 과추형. 예, 김땡땡. 님입니다. 예, 10대 20대 때는 무정자증이 아니었다가 30대가 넘어서 무정자증이 될 수 있나요 하면 될 수가 없다고 말하면 또 이상한 한 개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래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 안에 있는 세포가 얼마나 많은데 세포가 그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 만드는 세포가 있고 정자를 만드는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세포가 셧다운이 된다. 그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 1, 20대 때는 이렇게 뭐 정자가 많다가 30대 때 뭐 사고든 여러 가지 약물이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자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 수억 마리가 나오는 정자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무정자증이 무정자증은 말 그대로 하나도 없다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 없다 봐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그러면 저 과추 형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예전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내가 뭐 한참 그 저 배터리 좋을 때 둘째까지 시원시원하게 붕붕 이렇게 낫잖니. 근데 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야 나 무전자증이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무전자증이라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썰토리 언니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없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 거네. 현대의학으로 정말 노력해 봅시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글쎄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줄기 세포는 아직 불법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거는 줄기 세포는 줄기 세포에서 그 그걸 해가지고 뭐 개는 복제하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사람을 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정자에서 임신하는 건 불가능하죠 일단은. 어떤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자 과수황자 홍성원장 와이공주 김정은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끝까지 예 문자가 달려들어요. 예, 공고이님 네. 저는 아직도 왕성한데 아내는 아닙니다. 제가 접근하면 낙하드리지 말고 제발 딴 데 가서 하고 와 이러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맨날 싸웁니다. 지금 우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대화죠 대화. 일단 얘기를 해야죠. 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넌 왜 하기 싫었냐. 그러면 이게 성에 대해서는 부부끼리도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확 주눅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보가. 근데 네. 여성분이 폐경이 돼가지고
질이 건조해져가지고 할 때마다 너무 아팠는데 이걸 말하기는 민망했어. 그럼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부부끼리 아무리 부부라도 내가 요새 뭐 질이 건조해져가지고 아니면 유난해가지고 뭐가 안 돼가지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들이대니까 아내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하는 거죠. 아,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어떤 문제가 있어라면 뭐 아내가 진짜 성욕이 없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가 문제가 있든지 이 친구한테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뭐 안팎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런 걸 고쳐 나가면 될 텐데 무조건 하고 싶고 무조건 안 하고 싶고 이런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아내 입장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김전우 원장? 원인이 되게 많은데 보통 네. 이런 경우 아내분들은 성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관계할 때 느낌이 별로 안 좋거나. 아하. 그러니까 나는 아프기만 하고 에. 느낌도 안 좋고 귀찮고 이런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이 어떻게 하면 흥분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욕구가 생길지 그렇지. 이런 부분을 잘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그것도 대화인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문제인 건 뭐냐면 이제 사귈 때 연애할 때는 이런 게 있어도 안 드러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다 맞춰줘. 그러니까 보통 건 사인이다 그래. 연애할 때는 성관계 곧잘 맞춰주고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해주고 특히 애 낳고 나면 그냥 완전히 안 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아. 마추 뭐... 형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들이 꼭 항상 그 단순하게 확인한 야, 너 나 싫어하는 거야? 왜 뽀뽀도 안 하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연애 때 그 생각만으로 하면 다 틀리거든. 연애 때 솔직히 웬만한 거 다 맞춰줄 수도 있고 뭐 좀 할 수도 있잖아. 성격 같은 것도 좀 숨기고 살기도 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연애 때부터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뭐 방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헤어지던가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한테 문제가 있는지 솔직하게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나 너랑 했는데 아무 느낌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나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만 좋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혹시 집안에 문제 있어요? 아니요 진짜 저는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자기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니, 깜짝 놀랐어 지금 팔당댐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새 까먹고 진짜 그러니까 혼자만 팔당댐이고 팔팔팔 아내분은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예. 소리 줄이지 마세요 지금 네, 할 말 다 끝내 이쯤에서 얘 보내드려야 됩니다 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저 예, 상처받았어요. 김현시경의 추억 만들기 듣고 싶어요. 새끼 손가락 걸면 영원하자던 그대는 어디에. 네, 둘째 손가락 걸어요. 예.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지상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질문 맹길어주세요. 자, 선물도 저희가 뜨겁게 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에러.